네, 국내외 주요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의 시장 상황 자체가 이슈입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출구 전략 공포가 시작된 듯 보입니다. 각국의 공포 지수도 상당히 올랐던데요. 대다수 전문가가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살짝 빗나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배경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선 어제도 전체 시장 거래 대금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만 놓고 본다면은 이 출구 전략 시행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한 새로운 어떤 악재로서의 인식보단 기존의 우려가 검증되었다라는 측면과 여기서 촉발된 단기 리스크 해치 과정에서의 물량이 집중되면서 시장의 하락폭이 더 깊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결국 수급 불균형이 더 가중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보아도 다소 좀 정책 기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매수세 실종이 그 지수 낙폭을 더욱더 키웠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당분간 또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어제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등한 모습에서 보았듯이 시장금리 상승에 의한 신흥국 통화가치 훼손을 의식한 환손실 해칭 물량이 계속 집중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해서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및 환방어에 대한 노력 등이 각국별로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 이런 어떤 정책적인 공조에 대한 부분으로까지 도달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점 등이 저점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달러 강세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환율하고도 큰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인데요. 저 어제 코스피가요, 1850을 지켰습니다. 아마 지켰다기보다는 간신히 뭐 버텨낸 수준인데요. 오늘 또 이것보다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저점 확인을 섣불리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단기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에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코스피에 대한 저점 자체를 얼마다라고 단정 줘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국내 증시의 문제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어떤 틀이 흔들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문제는 지금이 가파른 어떤 조정상을 보였기 때문에 과매도다라는 부분 등을 생각들은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변화를 줄수 있는 시그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이 되기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이는 금융지표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어제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등한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오늘도 커졌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기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지난해 1차 고점인 약 1,150원, 지난해 가장 높았었던 수준이 약 1,185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1,150원을 넘어서고 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환율 상승 속도도 진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는 반대로 또 코스피에 대한 낙폭이 제한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을 기준한 어떤 시장 시그널에 대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시장 금리입니다. 어저께 국고채 3년물을 기준으로 장중간 때 금리가 3%대를 넘어서는 모습 등도 보여왔었는데 올해 지난해 12월 달 고점이 2.9%였었던 만큼 이미 시장 금리는 오버슈팅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기조를 신뢰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 금리가 3% 이상에 오래 머무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금리가 진정될 가능성은 조만간 볼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요인 등이 시장에 효과를 주게 되었을 때 어떤 반등 시그널로서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에 기준한 어떤 저점 시그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세가 진정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환손실을 의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환율 원화 가치의 약세가 저점을 드러내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나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가능성 자체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세 가지 조건에 기준한 저점 시그널을 찾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는 당장 오늘은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1월 첫주 정도에서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신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워낙 단기적으로 패닉 상황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대응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좀 궁색하게도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손실을 꽤나 많이 떠안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 여건 자체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 코멘트에서 현재 그 네 바퀴 자전거를 영원히 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양쪽 하나 정책이라는 보조 바퀴를 떼려고 하니까는 당연스럽게도 공포스럽게 느낄 수는 있지만 현재 시장 경제는 어느 정도의 균형감을 찾았다라는 점 등을 신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1900선을 하회한 현재 코스피 상황이 하반기 우리 경제와 기업 이익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반영되는 것이다라면 지금 당장에도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만은 올 하반기 우리 경제와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또 환율 수준이 높아져 왔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 모멘텀 개선도 우리가 조금 낙관할 부분 등도 있다는 점이겠고요. 따라서 현재는 밸류에이션에 대해 신뢰를 가져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최근과 같은 어떤 혼란스러움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공조에 대한 노력 등도 본격화될 가능성 자체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내용 등을 주목하시면서 조금은 어려운 어떤 국면을 통과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그렇게 어렵다라는 상황이 어떤 임계치를 지나가고 있다는 점 등도 신뢰하시면서 다소 좀 뇌화부동하는 자세를 조금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인위적인 유동성에 기대다 보니까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 계속 탈 수만은 없다.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 하지만 하반기는 좀 신뢰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흔들리지 말고 잘 버텨보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힘을 좀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